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1도 1국립대를 표방하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지정 계획이 공고된 가운데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지정을 위한 셈법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1도 1국립대를 내세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원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2026년 3월 목표로 학교 통합에 속도가 붙게 되며 춘천과 강릉, 원주, 삼척 등 4개 캠퍼스별 특성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글로컬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등을 1도 1국립대 통합 방안에 담아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하고 나름대로 그 캠퍼스별로 자율권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춘천, 강릉, 삼척, 원주 모두 그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올해는 춘천 교대와 강원 도립대가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글로컬 대학 30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공동으로 글로컬 대학 30에 도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각각 교원 양성 대학과 전문 대학이라 교육 과정이 매우 다르고 규모와 캠퍼스 간 거리를 볼 때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강원도 국공립대학이 1도 1국립대가 되는 국립대학 거버넌스 체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춘천 교대의 경우 강원대와 직접 통합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220억 원을 교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 도립대 역시 장기적으로 1도 1국립대 통합 안에 공동으로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뭔가 이제 결정들이 돼야지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든 간에 결정이 돼야지 이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그리고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 유형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고 올해는 통합보다 한층 완화된 연합 형태도 교육부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대학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